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경찰들은 묘지무덤 관리자의 덕분에 용의자의 DNA를 발견하였었죠. 그러면 그 DNA를 먼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전과자들부터 맞춰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네, 이 조크화는 전에 무려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하여 이놈의 DNA는 경찰 기록에 그대로 딱 남아있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중경식 경찰국장은 책상을 땅 하고 칩니다. 그래, 그 난다 긴다 하는 헤드샷 장인이 바로 이 조크화였다는 말이지. 근데 니네는 뭘 그리 멀뚱멀뚱해서 지켜보니? 빨리 가서 잡아라. 네, 이 시절이 중경식 경찰국장은 원창을 잡아넣었던 왕리준이 아닙니다. 왕리준도 이미 감옥으로 잡혀 들어간 신세였고, 허팅이라는 사람이 새로 공안국 국장으로 올라갔던 거랍니다. 여기서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자면요, 이 허팅도 또 나중에는 이 부패와 탐오죄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 중경식 공정과 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국장 놈들이 아주 대놓고 흑사회들과 손을 잡고 돈을 아주 크게 이 푹푹 퍼담다가 잡혀 들어간 거죠. 1대 경찰국장 원창, 2대 경찰국장 왕리준, 그리고 이 3대 경찰국장이었던 허팅리에 이어서 이번에 제4대 경찰국장이 邓慧琳도 네,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이 邓慧琳도 똑같이 그냥 탐오와 부패죄로 수갑을 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요. 아니, 한참 전에 선임이 그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곧바로 위에 있었던 3명이 부패와 탐오죄로 들어가는데, 네, 이 네 번째 경찰국장도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이 네 명의 경찰국장들은 이 돈을 쓸어 담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생각들은 짱주인 바이보산 조크화 이러한 날강도들과 뭐가 다르죠? 그 시대의 경찰국장과 날강도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수준인 놈들이란 아주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실이었답니다. 날강도를 때려잡아야 하는 경찰국장이 머리에 오직 부패와 탐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시대의 난다긴다 하는 날강도를 제때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헤드샷 장인이 조크화라는 사실도 다 알아냈으며 이놈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아냈고 또한 사소한 그 생활 습관까지 다 알아냈지만 그래도 이놈을 잡기에는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본처인 쉬웨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고 온갖 그냥 쓸모없는 얘기들만 짓거리는 거였답니다. 하참, 그러자 경찰들은 답답해 납니다. 8년이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조크화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놈은 아주 당당하게 엄마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엄마 집에 찾아가서는 집안 이리저리를 뒤지면서 먹을 것들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의 모친이 들어옵니다. 어? 아들이 집에 있었네? 너 요즘 어디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어? 야야, 근데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거리에서 그 현상금 수배령을 봤었거든? 근데 왜 그 사진이 너랑 그렇게 닮았을까? 어? 설마 그게 너인 건 아니지? 네, 하지만 조크화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꾸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찾아낸 커다란 만두를 한 입 크게 꽉 띄고는 이 지금 씹어 먹으면서 또 곁에 있었던 생파를 고추장에다 뚝 찍어서는 와작와작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번에 경찰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희 신분증이 만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빨리 밖으로 오라고 그러던데? 그러자 조크화는 그제야 대충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큰 만두 5개, 파 3개를 뚝딱 다 먹어 치우고는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조크화가 생전에 모친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친까지 수배령을 알아봤으니 이곳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위험하겠죠. 혹시라도 다른 마을 주민들이 알아보게 되면 금방 신고할 테니 말입니다. 조크화는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파묻힌 묘지 무덤 곁에 나를 묻어주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모친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어 집에서 나온 조크화는 재빨리 그 익숙한 오솔길들로 슥슥 피해가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두 달이나 시간이 흘렀고 2012년 4월 초였답니다. 조크화 이놈은 이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요 일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묘지 무덤에 묻어두는 그러한 쫀쫀한 놈이었죠. 이놈은 다른 날강도와는 다르게 전에까지만 해도 이 룸사롱 같은 곳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얼굴이 만천하에 도배된 이상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었답니다. 이제 하루를 살면 하루를 버는 그러한 망명자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죠. 네, 이놈은 날강도 쪽에서는 아주 비상한 놈이었는데 또 여자 방면에서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놈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쎄 처음으로 룸사롱에 찾아가서 이 처음으로 찾은 아가씨한테 푹 그냥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바로 저크 화보다 무려 22살이나 어렸었던 짱구의 잉입니다. 이 짱구의 잉은 그 뒤에 경찰들한테 잡히면서 그녀의 QQ의 사진첩이 뚫리게 되었다는데요. 이 QQ는 그 시대의 카카오톡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이 한창 어리고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수많은 사진들을 남기게 된 거였죠. 짱구의 잉은 사진으로 볼 수 있다시피 어느 룸사롱의 에이스로 이 잘 나갈 생김새가 아니죠. 또한 몸이 허약해서 병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룸사롱판에서 크게 활약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근근히 버텨가던 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짱구의 잉한테 조크 화가 들러붙은 거였죠. 맨날 묘지 무덤에 그 남은 뼈다귀들 곁에서 잠자던 이놈이 파릿파릿한 짱구의 잉을 보자 그냥 아주 정신을 놓았다고 합니다. 조크 화는 1970년생이고 짱구의 잉은 1992년생이거든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룸사롱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짱구의 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짱구의 잉도 그제야 돈 많은 호구놈을 물었구나 라고 속으로는 기뻐했겠죠. 매번마다 짱구의 잉을 찾고 이 철석철석이 끝나면은 150위엔씩 지불해줬다고 하는데요. 비록 그 룸사롱 안에서는 값이 제일 싼 아가씨였지만 조크화한테는 엄청난 지출이죠. 그전에 산속에 이 묘지 무덤에 있었을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벌리를 다 보고는 이 둘이서 침대 위에 꽉 끌어안고 누웠답니다. 그리고는 이 심심한데 헤드레나 해야겠죠. 어이 애기야, 너 혹시 전국 10대 출중한 청년이라고 들어봤니? 내가 바로 그 2005년에 선정되었었던 류동이다, 어떠야? 라고 뻥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에? 전국에서 10대로 출중한 청년이라고요? 그런 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와, 대박입니다. 짱구의 잉은 혀를 그냥 끌끌 차면서 조크화의 품속에 더더욱 파고드는 거였답니다. 뭐야, 대충 이렇게 뻥을 쳐도 믿는다고? 헐, 이 머리가 아주 장난이 아니게 단순한데? 그럼 이건 어떠야? 조크화는 이어서 계속하여 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내 뭐 공부만 잘했는가 하니 우리 집에는 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 내 전화 한 통이면 얼마가 필요하든지 다 그냥 당장에서 온다. 니 믿니 못 믿니? 그러자 짱구잉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러니 맨날 일은 안 하고 여기 와서 놀아도 돈이 그냥 생기죠. 아, 완전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영광입니다. 그러자 조크화는 이 짱구의 잉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데요. 왜냐면 그전에까지는 그냥 뭐 심심풀이 여자였지만 이렇게까지 머리가 단순하다고? 하하. 그러자 조크화는 다른 생각을 먹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로 이 머리가 나쁘고 의심이 없다면 내가 아주 잘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요. 왜냐면 짱쥐는 11명의 여자들이 그 입 밑에서 일을 도왔었잖아요. 하여 조크화도 그냥 똑같았답니다. 이러한 머리가 나빠서 이 의심을 안 하는 여자가 곁에 있으면 자신을 은폐하고 작전을 진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어 조크화는 더더욱 크게 한수를 떠봤답니다. 우리 집에는 말이다, 누나만 3명이지 집에 아들이라곤 딸랑 내 혼자란 말이다.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이 후계자 사업이란 걸 받아야 하는데 말이다. 하차, 귀찮겠으리. 에? 그러자 짱구의 잉은 잠깐 동안 훅 했다가 다시 생각났답니다. 뭐 네가 아무리 잘나도 내는 그냥 룸사롱 아가씨인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겠냐 말이죠. 야야, 그건 그렇고 이제 네 친이 떡값 150위에 빨리 내놔라. 그러자 미안 아 깜빡 잊었네. 얘다 150위엔이다. 야,
예, 진짜 괜찮은데? 그러자 정크화는 드디어 짱꼬잉한테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어 2012년 5월 1일 그들이 룸사롱에서 만나 그 딱 한 달이 되었을 때였답니다. 정크화는 짱꼬잉한테 전화를 하여서는 어느 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하였답니다. 에? 뭐지? 갑자기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러나? 짱꼬잉은 곧바로 이쁘게 치장하고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었는데요. 그러자 정크화도 멋있게 양복을 척 차려입고 반겼답니다. 어 왔니? 야 오늘 이쁘다 야. 자 앉아라. 우리 만나지도 이제 한 달이 돼가지야. 이거 받아라. 정크화는 두툼한 봉투를 척 내놓았답니다. 어? 이거 뭐지? 짱구잉이 봉투를 열어보자. 자, 그 안에는 그냥 빨까빨까 그리는 100위엔짜리 새 지폐가 한 움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뭘 일이 많이? 그러자 조크화는 피식 웃으면서 그 돈을 갖고 일주일 동안 룸사롱에 가지 말라. 내 하고만 있자 이 말이다. 어? 어때야? 너 수입이 10배는 되잖아. 그리고 너가 나한테 하는 걸 봐서 내가 계속 달마다 돈을 넣어줄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럼 되니? 어? 그러자 이 짱구잉이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로만 듣던 뽀양야야? 이거 룸사롱의 에이스도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짱구잉은 냉큼 그냥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크화는 단돈 만위엔으로 자신이 은신할 거처를 찾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생리적 수요도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었답니다. 2012년에 중경시의 보통 사람들이 월급은 2000위엔쯤 되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만위엔이라뇨. 짱구잉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하여 이제부터의 조크화는 맨날 짱구잉이 집에 촥 눌러 앉아서는 편안하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자 조크화는 더 이상 자신이 본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 총잡이답게 창부 리선이라고 권총을 항상 몸에 차고 다녔었거든요. 전에 룸사롱에서야 잠깐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감출 수 있었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맨날 시시각각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하겠죠. 짱구잉은 또 술상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는 정크화와 한 잔 달달하게 빨고 있을 때였답니다. 이 술이 알딸딸해지자 정크화는 또 세뇌를 시작합니다. 어이 너 그거 아니? 내한테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거든? 자 인사해라. 이게 바로 내 살아가는 이유네라. 조크화는 갑자기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척 빼들었었는데요. 그러자 짱구잉은 기겁하여 소리 지르죠. 뭐하니?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라니까? 그 뽀뽀를 한번 진하게 해줘라. 예? 총에다 대고 뽀뽀를 하라고? 짱구잉은 비록 매우 의의가 없었지만 이 안 하게 되면 맞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짱구잉은 권총에 대고 진하게 쪽 하고 뽀뽀했다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우리 한 식구다. 그럼 내 진실을 하나 알려주마. 내 원래 이름은 조크화다. 니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니? 그러자 짱구잉은 멍해집니다. 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만천하에 조크화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고 하는데 짱구잉은 어떻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때의 수배령은 이 PC방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옆모습으로 아주 희미하게 찍힌 사진인데 이 위에 있는 조크화의 사진과는 많이 다르죠. 조크화는 그렇게 PC방의 사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꾸미고 다녔기 때문이랍니다. 웬만한 사람은 뭐 알아보고 그를 낳고 이 길러준 그의 모친만 알아보는 거랍니다. 음? 나 이 조크화를 모른다고? 그러면 혹시 헤드샷 킬러라고는 들어봤니? 그러자 짱구잉은 혼비백산합니다. 혹시 그 이제 몇 년 동안 경찰들이 수사망을 피해서 이 날아다니는 그 날강도를 그러나요? 그러자 하하하 조크화는 허탕하게 웃었답니다. 그래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8년 동안 이 경찰놈들을 아주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놀고 있었지. 그래 내가 바로 그 헤드샷 킬러 날강도다. 어찌게 그래도 나랑 일주일 동안 함께 더 하겠니? 조크화는 또 마이위엔을 짱구잉이 앞에 갖다 놓았답니다. 사실 이때 조크화는 이 짱구잉한테 선택권을 줬었는데요. 조금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 짱구잉은 돈을 그냥 받아 넣었다고 합니다. 짱구잉이 말에 의하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도 마음 고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날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원래 머리가 안 좋았던 그녀는 그만 앞뒤도 안 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였답니다. 8년을 도망치며 잘 살아왔는데 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러한 생각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경찰국장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짱구의 인도 얻게 된 조크화는 앞으로 어떠한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